예, 오늘 또 산성과 함께하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일입니다. 산성은 지금 부여대연각사 도량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행을 하면서 잠시 어제와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들력을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개있지만은 아직도 하늘에는 좀 이렇게 흐린 날씨입니다. 참그 어제 보는 날씨와 또 오늘 보는 날씨에 따라서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고라니라든가 또 멧돼지 이런 짐승들을 또 막기 위해서 주변에는 이렇게 또 참 망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아이고, 참 보십시오. 이 잠자리가 이렇게 지금 논을 보호하는 망줄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네요. 아이고, 자유롭게 이 하늘을 나는 이 꿀잠자리 참 아주 이뻐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참나무입니다. 아주 커다란 참나무가 지금 이렇게 도량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참나무가 상수리가 열리는데요. 동그란 상수리가 열립니다. 밤하고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아주 익으면은 도토리하고 밤하고 이 상수리하고 색깔도 또 닮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작죠. 이렇게 아주 이 상수리하고 이제 도토리하고 이렇게 묵을 해서 먹으면은 아주 일품입니다. 맛이 아주 그렇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가 고플 때, 그렇게 보리고개 시절 때는 이 상수리, 도토리를 또 따다가 이렇게 집에서 할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해 드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맛을 보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상수리를 또 이렇게 도토리 묵을 또 하는 그 집을 찾아서 한 번씩 먹어보기도 합니다. 상수리가 제법 많이 열렸네요. 주변에는 이렇게 또, 이게 이제,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꽃이 참 예쁘지요? 아주 분홍색이. 주변에는 이렇게 쌀이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 빗자루로 쌀이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식농클로 이렇게 막 완전히 밤나무를 그냥 덮었네요.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야산에 좀 이렇게 왔는데요. 이 칡농콜이 뭐냐? 완전히 그냥 밤나무를 덮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우, 밤이 뭐 이렇게 그냥 좀 있으면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떨어진 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손이 산성이 이렇게 손이 닿을 듯한 닿는 곳에 밤이 이렇게 또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 조심스럽게 해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으차. 아이쿠. 아, 잘 생겼죠? 예.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아이고야. 자,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그 탐스러운 이 밤이 이렇게 완전히 그 단단한 밤이 되기까지는 이 밤을 그 싸고 있는 이 껍질들이 얼마나 이 뾰족뾰족합니까? 이 가시가 아주 튼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찌르면은 아주 많이 애립니다. 이렇게 많은 그 짐승들을 또 벌레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밤을 또 자라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완전한 그 익은 밤이 돼서 나올 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그 벌어져서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참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그 어머님께서 그 우리를 또 낳아 주실 때 그 열 달 동안을 그 어머님이 그 뱃속에서 품고 계시면서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그걸 또 가리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이쁜 마음 고운 마음을 또 그렇게 가지면서 자식을 또 이렇게 길러내는 그 품는 그 마음 그거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우리가 참 세상에 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그 어린 나이에 그 기지 못하고 누워서 그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줌걸레 똥걸레 다 받아주시고 그 단 것은 그 입에다 넣어주시고 쓴 것은 삼키시는 그 어머님 그 젖은 자리는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그렇게 애지중지로 또 고이고이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그렇게 참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 그 은혜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자연에게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며 또 조상님께 감사하며 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산성 그 도량 주변을 나와서 또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입니다. 아주 그 맑은 물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밤이 떨어지면 또 그 뭐 여기는 인적이 또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 그 산직 산 주인들이 또 밤을 또 이런 그 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추석하는 가지만은 다 그렇게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챙기지를 못하십니다. 또 남은 밤들은 또 이렇게 아이고 여기 저 파랑새인데 저 파랑새가 지나가네요. 여기 그 연각사 도량 앞에 그 파랑새가 한 쌍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그 소리 내면서 지나간 새가 파랑새입니다. 저 파랑새가 그 이쁘긴 하지만은 그 좀 성격이 예, 아주 그 포악스럽습니다. 또 여기 파랑새가 또 한 마리 또 그 어디서 저 안에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가시들이 꼼짝 못합니다. 파랑새한테. 아주 그 사납습니다. 이쁘긴 한데 이쁜 그 이쁜 모습 속 이쁜 것 같지 않 이쁜 모습은 있지만은 그렇게 성격은 그 이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주변에 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밤들은 이제 청설모라든가 또 다람쥐 예, 또 이렇게 멧돼지들이 와서 그렇게 예, 주워 먹고 살아가지요. 아이고 어제도 이렇게 곡식 이거하는 것을 또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보는 그 나름대로의 예, 그 곡식들이 또 이렇게 색다르게 보이네요. 아,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곡식들을 한번 보시죠. 아, 이 그 농부들의 그 수고로운 많은 그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곡식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참 피와 땀으로 그 한 해 동안 이렇게 봄부터 참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에 이런 곡식들이 또 이렇게 잡풀이 없이 이렇게 곡식들만 또 이렇게 아주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이렇게 그 공양을 받으면서 항상 그 농부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마움을 갖고 음식을 받으면서 약으로 받으면서 또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으로 받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농민들의 그 이 쌀 한 톨이 되기까지 한 100번의 보통 일을 그 통해서 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여기 이제 오늘 성태산이 보입니다. 성태산 봉우리가 보이죠? 하늘에서 그 내려다 보면은 저 봉우리가 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성태산이라고 합니다. 이 성자는 이제 별성자, 태자는 클 때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태산이라고 합니다. 부여군에서는 아마 여기 그 아미산 다음으로 여기 720꼬진가 그렇게 750꼬진가 그래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높은 산입니다. 이게 부여군에서는 뭐 아미산보다 조금 덜 높은 산이죠. 그 두 번째 가는 성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을 주변이 어제는 그 안개 때문에 이렇게 보이질 않았는데 오늘은 안개도 없고
막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서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운동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아주 그 지금 수행하기 딱 좋은 계절 아닙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기도도 하는데 아주 힘들지만은 또 겨울엔 또 추워서 또 그렇게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계절에 기도 열심히들 하시고 또 수행 자선 참선 열심히 하시고 강경 사경 열심히 하시면서 그 염불을 그 하시는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첫째는 녹아지고 업장이 소멸되면서 또 이렇게 무거웠던 마음들이 다또 사라지고 자연을 보나 모든 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참할 때도 그 이쁜 마음이 생기고 항상 머문 자리에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병마도 기도를 통해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병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뭐 걱정을 하고 병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또 마음까지 또 이렇게 손상이 되고 또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을 하면서 기도로서 풀어내면서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병마도 언젠가 그렇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성은 이렇게 도량에서 아침 사시 불공을 마치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여기 도량 옆으로 그 산보를 그 즐기고 있습니다. 아유, 이 밤이 뭐 엄청나게 큰 밤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허허이, 야. 어이야, 올해 뭐 풍년이네, 풍년. 밤이 아주 그냥 보십시오. 제 손인데 손하고 지금 그손손 손등하고 지금 밤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고야. 도심에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큰 밤을 구경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이고야. 밤에 그냥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요. 아주 이렇게 밤나무 또 밑으로는 아주 이렇게 풀을 싹잘 다듬어서
밤을 주술 수 있도록 아주 그참 다듬어 놨습니다. 예, 오늘 또 산승과 함께하는 불자님들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산승이 머무는 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